2025년도 광운대학교의 경영대학원 진학을 하시려는 분들 신편입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가 올라와서 한번 영상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영상보다 텍스트글로 좀더큰 이미지로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그 카페 그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. 해당 카페 링크 통해서 봐주셔도 되고 좀더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 전화번호로 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영상 하단에 나와져 있는 상담 채널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저희가 지금 연속 지금 2년 차 2024년도부터 해서 모집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. 정기 이제 석사 신편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과정은 전군 학군 제휴대학이라고 해서 국내 최초 국방 분야라고 해서 이 융합 경영이라는 학과가 있어요. 그래서 100% 온라인 강의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점. 그래서 이100% 온라인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고, 특히나 이제 군 간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50% 감면 혜택을 이 선착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20분 정도 지금 진행을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정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금방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. 정상 이제 등록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4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학기 이제 등록금이 49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, 이군 간부 같은 경우에는 50% 할인이 되다 보니까 245만 원 정도 할인이 되고 있고요.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0%까지 할인을 해서 이 선착순 10분에게만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약 150만 원 정도 할인이 되겠죠? 15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되실 것 같고요. 아무튼 지금 군 취약 추천 관련 자격금에서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. 현재 이제 그 대출 관련된 것도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등록금 대출 지원 부분도 상담을 도움드릴 수 있고요. 아무튼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2년 정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. 총 4학기 과정입니다. 학교는 지금 광운대 캠퍼스, 서울 캠퍼스, 노원에 위치해 있는 서울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고, 석사학위 취득하시고 나서 박사 과정도 연기를 할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로 해서 발급이 되겠죠, 당연히. 자, 그리고 훈련이나 교육 등으로 인한 결석 시 사유서 제출을 통해서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. 재학생 및 교수 현황을 보시면은 장교, 부사관,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재학 중이고요. 그다음에 졸업 하신 분들 네트워크 구축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. 또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, 학과를 보면은 이 융합경영학과, 국방경영학과, 국방기술융합학과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100%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과가 있고,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학과라고 해서 보통 이제 군 간부들은 100%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,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학과라고 해서 50%는 참석을 하고요. 50%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한 학기가 이제 15주 과정이다 보니까 8주 정도는 참석하는 수업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. 자,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광운대 경영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정보를 미리 좀 올려드렸습니다. 지금 10월 21일부터 지금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, 전문 상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상담 채널 또는 대표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상담 안내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